안녕하세요. 용팔TV 용팔입니다. 오늘은 좀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저희 요즘 이제 용접기, 그리고 용접 산업이 계속 발전됨에 있어서 장비들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. 예전에도 뭐 아크로만 하던 거를 지금 뭐 틱으로도 하고,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이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고가일 수도 있는데, 레이저 용접기를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. 이제 레이저 용접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뭐 기계 뭐 길이도 뭐 몇 메다짜리 크고 장비도 뭐 몇 억 몇십억씩 하고 무게도 몇 톤씩 나가고 렌즈도 뭐 이만한 거, 요런 레이저만 이제 저도 이제 보고 듣고 했었는데, 요즘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레이저가 이제 소형으로 나오고, 또 우리 COT 용접하는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핸드레이저 이제 용접기라고 하는데요. 저희가 요거를 지금 취급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이상 됐는데, 항상 물건이 들어오면은 바로 물건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좀 운이 좋게 지금 주말 낀 타이밍에 장비가 입고가 됐고, 요것도 이제 다 저희 팔린 겁니다. 이제 내일 모레 납품을 할 건데, 납품 나가기 전에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짬을 내서 저희는 오늘 레이저 용접기가 뭔지 소개, 뭐 내부부터 뭐 인터페이스 할 거 없이 싹 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때까지의 다른 그런 용접기들과는 다르게 이 같은 경우는 윈도우도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일단은 기계 본체가 있고, 그 기계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 발진기가 있고 순행장치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발진기 같은 경우는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BST 발진기를 쓰고 있고요. 순행장치는 지금 한 6m 정도 되고, 그리고 일단 좀 신기해요. 건도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레이저 광선 건처럼 좀 생겼고요. 길이는 요건 저희는 10m 짜리에요. 위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가스는 알곤가스, 질소가스 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, 제가 해보니까 알곤가스가 용접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그 나인 레이저라는 회사랑 대신산업 같이 콜라보가 되어 있고요. 그 뭐 프로그램은 1번부터 100번까지 저장이 되고, 가면은 이제 전류, 요거는 이제 뭐 암페어보다는 얘를 레이저는 이제 와트로 이제 하는데,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.5kg짜리예요. 1.5kg짜리인데 지금 그 중에서 뭐 50% 하면은 뭐 750와트를 쓰는 거겠죠. 50부터 뭐 100%, 99%까지 하면은 뭐 100% 하면은 1.5kg 1500와트의 출력이 다 나오는 거고, 요건 이제 펄스 그 헤르츠 세팅, 그리고 여기는 펄스 폭 세팅, 그 헤르츠랑 폭을 세팅을 하면은 이걸로 사용했을 때 그 기계를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듀티 사이클이 이 사용률이 혼자 세팅이 돼요. 이 상태로는 한 30%밖에 사용률이 안 나오니까 좀 사용할 때 조금 적게 써야 되는 거겠죠. 100% 쓰더라도 뭐 헤르츠랑 폭을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사용률 100%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요거는 이제 쓰시는 분이 모재 상황이라든지 용접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요 사용 설명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시 또 한번 확실하게 다뤄볼 거예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용접이 되는지, 용접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참 장비가 되게 재밌어요. 우리 뭐 레이저 그 포인터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불빛이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이 포인트를 보고서 가면 되기 때문에 알곤이나 CO2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용접은 굉장히 쉬워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 자격증도 필요가 없을 거고, 저희가 납품한 업체를 보면 실제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쓰고 계시고 있고요. 요거는 굉장히 재밌어요. 제가 되게 좀 용접을 잠깐 몇 번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용접이 되는 건지 일단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요건 지금 철 3T고요.
얘는 이제 서스. 서스 ET. 저는 이제 출력이 지금 좀 너무 센 것 같은데 50%로 해놨거든요. 지금 다시. 지금 한 ET 정도면은 40%만 해도 충분히 운전은 다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알루미늄까지. 알루미늄은 출력을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. 알루미늄 용접이 가장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2팀입니다. 출력을 좀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충 용접을 좀 해봤는데요. 영상을 보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. 지금 요게 150mm, 기장이 150mm짜리고 얘는 더 짧은데 두께는 알루미늄 ET 서스 지금 ET예요. 우리가 그 알곤 갖고서 ET 용접을 쭉 지금 150mm 좀 가려고 하면은 못해도 제 지난번 예전 영상에서 알곤으로 뭐야 펄스 넣고 가는 거, 그 일자로 가는 거, 그리고 점 찍어서 가는 거 다 용접해봤었는데. 150mm 정도 갈라면 못해도 지금 한 거의 1분 가까이 걸릴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50mm 짜리 판을 요거 제가 용접을 때 했었는데 그것도 20초, 30초 정도 걸렸거든요. 요게 지금 150mm가 뭐, 아, 3배 이상 긴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 파는데 지금 한 2초? 2초 정도 걸렸어요. 이게 일단은 좀 재밌는 게, 어, 잠깐 시끄러우니까 잠시 좀 끄고요. 이렇게 용접을 해서 좀 비드를 보시면은 비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.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강성이 안 나오냐? 용접을 쟀을 때 일단 뭐 우리가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강성이잖아요. 잘 붙었냐? 그럴 때는 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접은 충분히 다 강성은 이 정도면 지금 제가 때는 훌륭히 잘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거래처들에서 지금 뭐 이런 박판 용접하는데 그리고 판금집 그리고 자동차 수리하는 데도 마찬가지 그런 데 굉장히 이제 많이 써요. 근데 이 용접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박판 용접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를 따라갈 장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싸움. 용접은 아시겠지만 미려하고 정밀하게 용접 잘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사장님과 직원분들 간의 그 입장 차이는 있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용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. 시간 싸움. 시간 싸움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알곤이나 CO2 그런 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